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지적 파이를 높이는 논술 문제, 기출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논술 문제도 다른 거 차치하고 우리나라에서 기초가 되는 교사, 중등교사, 뭐, 이런 교사들 임용고시, 임용시험이라고 하죠. 거기에 기본이 됐던 문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이걸 끄집어내는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가 나오면 어때요? 논술 문제는 거기서 핵심을 끄집어내고 나중에 어때요? 연결고리, 맞춤법이라든지 어떤 연결어를 잘 사용해서 써놓으면 그게 해답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교사 임용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중 일곱 번째 풀이로 학급 경영에 관해 아는 바를 써라. 학급 경영이 뭡니까? 생소한 말입니까? 아니죠. 담임선생님이 담임을 맡아서 그 담임 노릇을 하는 것이 학급 경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학급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네? 학습 효과.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거다. 처음에 포인트가 학습 효과입니다. 그렇죠. 학급 경영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따가 말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담임이 하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학습 효과를 높이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생활지도. 저 이렇게 핵심을 두 개를 뽑아내면 논술 문제가 어때요? 틀이 잡히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논술 문제는 어때요? 문제에 대한 핵심을 일단 알아갖고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뽑아내서 어때요? 거기에 연결선상에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뭐야? 자,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청결도가. 이 청결도라는 게 뭐예요? 교사가 지도하는데 학급 내 청결하지 못하면은 냄새가 나고 그러면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 청결 지도. 그 다음에 정리 정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보십시오. 정리 정돈이 된 학급을 가보면은 학생들도 정리정돈이 돼서 어때요? 학습 효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가보면은 창문이 깨져 있고 저쪽에 가보면은 봉골레 자리로 벽에다 묻혀갖고 시원하게 있고 또 컵도 제대로 정리정돈이 안 돼갖고 막 냄새 나고 이러면은 학습 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어때요? 학급이 잘 정리정돈되면은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거기다 청결도는 어때요? 이게 냄새, 향기 이런 것들이 학습 효과에도 뭐를 줘요? 영향을 준다.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구 준비 있죠? 교구 준비. 선생님이 수업하려고 하는데 뭐 분필이라든지 칠판 지우는 이런 게잘안돼 있어 갖고 어때요? 선생님이 지우고 뭐 다시 분필을 찾아오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구 준비도 제대로 돼 있어야 돼. 자, 여기 청결대에는 뭐가 있어요? 환기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거야. 왜? 산소 공급도
많은 학생이 뭉쳐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돼야지 뇌 활동도 되지만은 신체적으로 또 어때요?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은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군집해 있기 때문에. 자, 교구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어떤 요즘은 시청각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환경, 뭐 전부 합해서 환경 미화. 자, 환경 미화가, 단순하게 청소하고 유리창만 닦는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어때요? 뒤에 학습난, 어떤 공질환, 뭐, 지구촌에서 볼수 있는. 자, 여기서 학습난도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야. 머리에 깊이 나오고 계속 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환경이라든지 어떤 시사, 정치, 경제,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때요? 성숙하게 지적 수준을 높여가는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응? 명료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뭐야, 학습란이라든지 시사란이라든지 정치 경제란. 응? 이런 것들을 꾸며놔야지. 잘못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성교육을 한다고 성교육 자료를 잘못 붙여놓으면 오히려 성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잘못 정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조성해 줘야 된다. 그리고 어때요? 이런 것 때문에 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떤 분위기야. 분위기 조성이잖아요. 분위기. 그런데 여기서 생활지도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지도가 왜 필요해? 자,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집중도가 없어서 계속 어때요? 수업을 방해하면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어떤, 응? 교수 학습 활동하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짓 하는 애한테 집중이 된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회성, 공동생활하는 거, 어? 이런 것들을 키워줘야 된다. 그 다음에 상호간의 예절 있죠, 예절. 여기서 학생들의 복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질서, 복장, 뭐 질서. 이런 것들을 지도를 담임 선생님이 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인격 형성하는데 아직 미숙한 상태 아닙니까? 미성숙자야. 모든 것이 지적 능력도 그렇고 어때요? 신체적 능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어때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급 내에서 이 질서 여기서 뭐 싸움 방지라든지 응? 이런 거 전부 해당됩니다. 뭐, 어떤 남의 거 물건 훔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생활 지도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크게 학급 경에는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생활 지도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여기 생활 지도에는 뭐예요? 그 사람의 건강, 학생의, 그 다음에 가정 형편이라든지, 인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서 어때요? 모두가 학습 효과를 내는데 아니면 인격 형성하는데 어때요? 도움이 돼야 돼요. 전인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때요? 여기 기준은 누굽니까? 절대적 기준은 어떤 법적인 기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요한 거야? 담임교사가 엄청 중요해요. 이 담임교사의 뭐를 중시하는 거야? 주체성, 주체성, 또 어때요? 자립성, 담임선생님의 주체성이나 자립성.
그러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뭐가 중요해요? 기본적인 지적 능력과 어때요? 지적 능력과 그 다음에 어때요? 어? 리더십. 그 다음에 아 리더십에 다 들어가겠지. 응? 이 사람의 인성, 적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리더십, 안정성, 사려성, 배려성, 기본적인 지식, 그 다음에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이 주체적이지만은 담임 선생님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게 바로 학급 경영의 특수성이다. 그럼 학급 경영에는 누구에 따라 달라져요? 그 학급에 담임 선생님의 어떤 달라짐에 따라서 그 학급의 색깔이 달라져. 자, 그러면 문제 다 풀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급 경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학습 효과를 높여야 되는 방향과 또 생활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렇죠? 자, 이렇게 논술 문제, 교사 임용에 대해서 논술 문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핵심을 끌어내고 거기에서 연결하는 단어들 아니면 언어들,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들 이걸 연결하면은 논술 문제는 끝입니다. 여기서 맞춤법이라든지 연결어라든지 어떤 맞춤어라든지 뭐 두괄식, 중괄식, 미괄식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건데 시험에서는 되도록이면 어때요? 포인트를 앞에다 두는 게 좋습니다. 왜?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면은 쓰다가 핵심이 앞에가 있으면 어때요? 점수를 높게 받을 확률이 크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포인트를 빼내고 나머지를 어때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주종관계를 이렇게 잡아주는 논술 풀이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됐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